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나옵니다. 현장에 왜 늦게 도착했는지 그리고 지휘를 충분히 한 건지 등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도 함께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. 근무지에 당일 없었던 부분 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등을 의원들은 모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된 내년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